계속해서 뉴욕 증시에서는 실적을 내놓을 기업들 많아 보이는데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늘 밤에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테슬라는 슈퍼차저를 다른 전기차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2%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적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제일기회 그리고 기업은행의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아프리카TV도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 전에 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아프리카TV의 목표 주가를 13만 7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최근 BJ들의 코인 게이트가 있었는데 이 같은 노이즈는 비중 확대의 기회다라고 밝히면서요. 2분기 실적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어떤 실적 내놓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고 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카카오뱅크의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공모 가격은 현재 3만 9천 원으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특히나 기관의 45%가 의무 보유 확약에 참여를 해서요.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